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알수 있는 게 중앙으로 가면 중앙으로 갈수록, 즉 파미르곤으로 가면 파미르곤으로 갈수록 인도 유럽 어족과 알타이계 어족이 경계선이 모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까 얘기했죠? 그 서양의 학자가 알타이계와 그 다음에 우라로, 그 다음에 인도 유럽 어족을 같은 어족으로 놓는 분류가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고대로 가고 고대로 가고 할수록 점점 하나의 점으로 올라간다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카자흐에서, 그러니까 즉 투르크계 언어에서 그런 존칭어가 발달한 건 농사를 지었다는 거와 관련이 있는 거죠. 이건 중국에서 그 어떤 학자가 연구한 논문의 일부인데요. 양자강 유역의 왕들의 이름이요, 투르크 이름으로 다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제일 아는 거는 오월동제 나는 월왕 구천. 구천은 이름이 뭘까요? 구차 또는 키시라 불렸던 이름이거든요. 거기서 온 이름이에요. 투르크 이름이에요. 양자강은 농사짓는 땅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주의 지방 사투리를 할줄 아는 중국 사람이 쓴 글이 있어요. 거기에 왜 우리의 이 지방, 우리 소주 지방의 언어는 북경어와 다른가 해서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온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왜 오나라, 월나라, 초나라의 왕들의 이름은 위구르인의 이름과 비슷하냐예요. 거기 지배계급이었으니까 그런 거죠. 지배계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사를 바라볼 때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고대사를요, 민족사관, 즉 민족주의적 역사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거의 역사 세계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민족주의 역사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은 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대표적인 증거예요. 우리가 북방민족은 북쪽에만 살고 남쪽에 안살 거라 생각했잖아요. 근데 왜 양자강에서 투르크 이름들이 나타나죠? 살았던 거예요. 물론 지배계급으로서. 그러니까 왕명으로서 나타나.